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이라 몸이 엄청 부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주말에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사실 식단을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운동은 꾸준히 계속 했는데 평일에도 계속 운동을 하고 주말에도 이제 운동이랑 유산소를 계속 하기는 했는데 사실 먹는 거는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평일에는 그래도 좀 먹는 게잘 지켜지긴 해요. 뭐 다이어트 식단도 먹고 있는 편이고 건강하게 좀 클린한 일반식도 먹는 편인데, 아, 이게 주말만 되면 보상 심리라고 해야 되나? 뭐, 나 그래, 열심히 잘했으니까 하는 생각에 엄청 먹고 있어요. 뭐, 기름진 것도 엄청 먹고 있고, 진짜 더티한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아, 이게, 바디 프로필 찍을 때는 이제 목표가 있고 바디 프로필을 잘 찍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식욕 같은 게 억제가 잘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 뭐 주말에 먹고 월요일부터 유산소 열심히 타고 식단 잘 지키면 되지 뭐이 생각에 잘안안 지켜지고 계속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월요일날 후회하고 사람은 정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 나 한번 다이어트 이렇게 해봤으니까, 조금 쪄도 뭐잘 빼겠지, 뭐 이런 약간 자만? 아닌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뭐, 이제까지 운동 열심히 해놨으니까 뭐한 번에 찌려나? 라는 생각에도, 사실 엄청 먹는 것 같기도 해요. 2주째 이제 제가 갑자기 4kg가 찌면서 사실 좀 수분이 많이 찬 것도 있었고 그때 먹고 나서 평상시대로 또 운동도 하고 유산소도 타니까 2kg가 금방 또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평일에 그 2kg를 빼면서 유지를 잘 하다가 이제 주말에 맛있는 걸 먹고 또 갑자기 급진이 되고 월요일부터 또 기분이 안 좋고 아, 내가 괜히 그렇게 먹었구나 하는 생각에 후회도 하면서 기분도 안 좋고,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유산소를 타다가 또 주말에 먹고 하니까, 아, 정말 감정이, 저의 지금 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평일에는 내려가는 그걸 봤다가 기분이 좋았는데, 주말에 또 갑자기 찌니까 기분이 안 좋고, 월요일 되면 또 부어있는 제 몸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고, 또 평일 내내는 또 이제 식단도 잘 지키고, 운동도 잘하고, 유산소도 타고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니까, 또 기분이 좋았다가, 또 주말에 먹으니까, 올라가고, 이게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진짜, 기분이 요즘에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영상 막 보면서 자극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먹는 게 조절이 잘안 될까요? 요즘에 운동하는 건 정말 재밌거든요? 운동하는 게 정말 재밌고 한데, 이게 몸무게가, 아, 몸무게 그 수치의 강박증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드네요. 이게 48까지 이제 제 눈으로 그 몸무게 수치를 봤다가 점점 이제 앞자리가 사실 바뀌고 50대가 되면서 사람은 만족을 잘 못하나 봐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만 해도 처음 다이어트 시작을 할때 제가 57kg, 8kg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루하루 뭐 56kg가 되고 55kg가 되고 했을 때 정말 만족스럽고 53kg 됐을 때만 하더라도,
와, 진짜 많이 뺐다. 막이 생각을 했고, 51kg, 50kg대에 진입했을 때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와, 내가 이렇게 다시 그 20대 초반의 몸무게를 다시 볼수 있다니 이 생각이 되게 기분이 좋다가, 정말 좋아했던 수치였는데, 지금 48kg까지 갔다가 50kg가 되고 제가 정말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수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살왜 이렇게 쪘지? 나 진짜 돼지네. 막이 생각에 정말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너무 이제 갑자기 50일이 되니까 우울해서 이제 제가 51대에 진입했을 때, 이제 다이어트 한창 할 때, 51대에 진입했을 때, 52대에 진입했을 때, 그 몸들을 눈바디 체크해놓은 그 사진들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확실히 몸은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막 이런데 군살도 많고, 이제 막 엉덩이도 처져 있고, 뱃살도 이제 좀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이런데 근육도 많이 생겼고, 엉덩이도 처진 것도 다 없어지고 했는데, 수치. 그놈의 몸무게 수치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